빠르지. 이제 물 빨라졌어. 지금이 중날물이다. 중날물. 이게 오전 타임 한 11시까지 낚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. 11시 지나고 나면 이제 배를 올려야 될 타이밍이, 그 이후부터는 배를 못 올리기 때문에 배를 올려야 돼요. 오후에는 또 바람이 터진대요. 그러니까 이 봄 날씨가, 주말 날씨도 그렇고, 한 달에 낚시를 갈 수 있는 게 진짜 한 번? 한두 번 밖에 없어요. 평일에 출조 가능하신 분들은 진짜 날 잘 잡아가지고 출조할 수 있는데, 주말 활용해서 낚시 다니시는 분은 이 초봄에는 솔직히 출항하기가 되게 힘듭니다. 그리고 조가도 별로 좋지 않죠. 한 서해안권은 4월, 5월 초 돼야 진짜 본격적인 시즌 시작이다. 한 수온이 한 12도, 13도 이 정도 올라가야 그나마 좀 내만권으로 광어도 좀 붙고 그래요. 그때부터가 진짜 시즌. 지금은 좀 이릅니다. 그래서 우럭들도 지금 대부분 나가는 선단들 보면은 막 한 80km 이상 나가죠. 그래서 항에서 80km 이상 나가가지고 완전 먼바다 침선, 수심 막 80m권, 70m권 이상 되는 대로 나가요. 저희도 원래 그 어청도 넘어서 나갈 생각이었는데 오후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이 제 배로 나가기는 좀 위험해요. 진짜 큰 배 아닌 이상은 좀 힘들고, 그래서 오전에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사이즈가 근데 너무 좀 작네요. 아무래도 내만권이라서 그럴까요? 저는 생미끼를 쓰고 와이프는 지금 웜을 쓰고 있어요. 나오셔서 생미끼냐 루어냐. 여자들이 이 배구멍도 달고 로드 들고 있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또 JS에서 또 우럭대를 또 기가 막힌 걸 개발을 했습니다. 최경량. 아, 이거 2m 지금 30인데 한 210g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리고 그 듀퐁 아시죠? 라이터 듀퐁. 듀퐁? 요거에서 요 회사에서 만든 그 코르키를 합쳐가지고 로드 만들고, 엄청 좀 뭐라고 할까? 기존에 있었던 우럭대가 사실 초립대도 엄청 빡빡해요. 빡대예요. 그래서 막 우럭 낚시할 때 바닥 걸리고 나면은 그냥 막 잡아 당겨가지고 밑걸림 막 탈출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요즘 우럭 낚시는 대부분 들고 있지 않고 이 권총이라고 하죠. 거치대 거쳐놓고 초립대를 보면서 챔질을 해요. 대부분이. 근데 저는 이제 거치할 때가 이제 없어서 하는데, 그런 거를 JS에서 발 빠르게 딱 캐치를 해서 초립대 끝이 기존의 우럭대보다 확실히 더 좀 소프트해요. 낭창거려요. 그러니까 이제 딱 됐을 때, 입질 왔을 때 바로바로 볼 수 있죠. 알 수 있죠. 그리고 또 사실 우럭 낚시하면 손맛이 되게 많이 없다고 사람들 생각을 해요. 근데 그런 점도 좀 많이 보완을 한 것 같아요. 약간 좀 고급스럽고, 저도 이 로드를 사실 처음 사용을 해요. 처음 사용을 하는데 이게 신상품으로 이제 나오고 저희 이제 디코드 촬영할 때는 우럭 생미끼를 안 했으니까 저도 이제 이거 처음 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럭대 하면 정말 빡대 이런 생각했는데 이거 쓰니까 우럭대가 이런 느낌이 있구나. 낚싯대가 점점 이제 좀 진화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괜찮네.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? 저기 기사님이랑 홍보 잘하고 있습니다. 어디?
이렇게 왔다. 오징어가? 오징어가 갑인가 진짜? 아유 우리 와이프가 그냥 옆에서 그냥 부러워하는 저 얼굴 보세요 요거. 아이고 야, 자기야 나 이런 남자야. 지금 4대1인 거 알지? 어? 바닥에서 그냥 찍자마자 한 2m 감아주니까 바로 입술 들어왔습니다. 2m를 감았어? 그럼 바닥 찍고 올려야지. 어초 높이만큼 딱 있어. 어초 높이 꼭대기에 딱 올리는 상투치기라고 하지 이걸 바로. 근데 잠시만요. 사이즈가 별로 작지? 사이즈가 아니 사이즈가 이거 보여주기가 민망한다. 아니 근데 진짜 이 로드가 한 20cm 되, 한 15cm 되, 아니 20cm 되겠다. 안 쳐도 놀래미 새끼구만. 아니, 20cm 되겠어요. 근데 20cm 놀래미가 입질을 하는데, 아니, 어떻게, 이런 액션이 나오죠? 이 로드 도대체 어디 거야? 아, 미치겠다, 진짜. 아, 왜? 아니, 로드가 아니, 좋다고 나 얘기했을 뿐인데, 왜 그래? 아, 로드가 좋다고. 아우, 아니, 요, 한 20몇 cm 되는 놀래미, 얘는 좀 방생해줄게. 선생님, 좀 너무 작아. 자, 얼레나. 와, 방생해주는 여유도 생기고. 니 먹인 줄 알고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놀랬을 거야. 고마워요, 이런다. 쉬고, 내년에 보자. 아, 그래. 잡는 손맛, 놓아주는 미덕. 아, 이거 아무래도 오징어인가 봐. 아니, 뭐, 또 잡았는데요? 아, 이거, 깔끔하네. 자, 아, 지금 딱 5초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바닥에서 나왔어요. 근데 이거는 아까 그, 놀래미, 입질이는 놀래미 같아요. 초싹초싹 올라오는 게 놀래미인데, 확실히 지금 고기들이 떠있지 않고 다 바닥에 있어요, 바닥에. 그리고 확실히, 루어보다는 생미끼가 반응이 좀 빠릅니다. 날라왔고. 아, 나도 오징어. 보자, 해야겠다. 보자. 얼굴 좀 보자. 어, 우럭이네. 아, 그러겠다. 우럭. 4월에 나오는 이, 어, 우럭이 지금 뭐를 가득 먹고 있는데 얘 뭘 뱉어냈다. 보세요. 뭘 이렇게 잔뜩 먹었네요? 뭘 먹었네요? 어우, 조개! 조개 먹은 거 보이세요, 거의? 이거 조개잖아. 조개, 조개. 진짜요? 이 새끼 봐, 조개 먹었네. 와, 새끼 같다. 야, 먹을 게 많나 보다, 이 바닥에. 예쁘지 않습니까? 아씨. 이 정도는 잡아줘야. 나도 오징어다. 제가 바로 JS 박부러입니다. 또 이런 아니, 멘트하면 안 되는데 큰 걸로 해야지. 자기야 알았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. 일단 뭐라도 하면 피디님이 알아서 다 편집해 주실 거야. 갑자기 우럭을 이렇게 막 늘려준다든가. 아, 오징어 지금 잡으려고 지금 오징어를 하려고. 너무 날리면은 한번 감아 올렸다가 다시 내려. 포인트 가고 있어 지금. 바닥은 찍혀. 아, 배 때문에 밀려가지고 그래 지금. 왔어! 왔어! 왔다고? 우럭 아파트 2단지 주민 올라옵니다. 아, 좋다. 새끼들 여기 숨어 있었구만. 오케이, 그래. 뚝뚝 쳐야지. 그래. 얼굴 좀 보자, 이 새끼야. 아이고, 그래. 새끼네. 와. 자.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의 차이인 거죠. 자, 자기야, 이게 자기 봐봐. 이게 바로 프로 방생 사이즈다. 무슨 자기야? 솔직히 이게 방생 오바다. 솔직히 방생 이거 솔직히 보세요. 제가 손이 한 20cm 되거든요.
자, 보세요. 이 정도면 한 20, 한 7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방생 사이즈나. 인정하십니까, 이거? 27cm, 어이구, 돼요, 이 정도면. 솔직히 방생 해봐야. 알았어, 안 그래? 알았어. 인정해. 프로 아마의 차이로 인정하는 거? 그냥 오늘 마지막 확실히 해. 어, 뭐. 사이즈로 하기. 아, 무슨 소리야. 자, 암튼, 우럭 한 수, 수고합니다. 네, 30cm 이상 넘어가면 춤출라 그랬는데. 지금 포인트를 여기서 딱 들어가잖아요. 그래서 바로 딱 올라오는 거야. 아니, 장난해. 원래는 딱 여기서부터 딱 들어가게 너무 하시네, 맞는데. 진짜. 아니, 잡게 해줘도 뭐라 하시면은, 이거. 한 마리 잡게 해드렸잖아요. 뭐로 먹을까? 이거. 네. 어, 이거. 너무 작아. 아, 그냥 맛만 보는 건데, 뭘. 야, 그나마 얘가 좀 더 크다. 먹겠습니다. 지금 또 이 선상에서 먹는 이. 아니, 근데 진짜 달아. 아니, 이게 진짜 잡자마자 먹잖아요? 그러면은 나가서 또 뜨는 거랑 완전 다른 게. 아, 진짜 너무 맛있다, 이거. 그지? 장난 아니라니까. 진짜 이거, 이건 드셔보셔야 돼. 와. 빨리. 미쳤다. 와. 장난 아니야. 와. 그러니까. 낚시를 철험이 갔네. 철험이 주말에 낚시를 보내줘야 돼 말아야 돼? 같이 와야지. 아, 그렇지, 같이 와야지. 아, 혼자는 안 돼? 아니, 응? 혼자 뭐 반찬거리 가져오는데 다 보내야지. 어, 역시. 아니, 이제는 이 주말에 남자분들 낚시 안 보내주는 사모님들 그러지 말고 보내주세요. 뭔가 건전한 낚시 팀 활동하면서. 아, 근데 진짜 달다. 자기야, 조금만 해줘. 같은 여자로서 낚시 보내줘야 된다. 빨리. 낚시는 해보셔야 합니다. 이제 낚시 이제 많이 들었어. 이 맛에 하는 거지. 아, 근데 좀 드셔보세요, 진짜로. 지금 이제 진날물 되고 거의 간도 되기 한 1시간 정도 남았어요. 아니다, 한 2시간 정도 남았어요. 2시간 정도 남았는데 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, 유선배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조금 더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두 군데 들리고 배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. 오후에는 기상이 바람 터지고 막 그런다고 해서 오전밖에 낚시를 못할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지금 시즌에 그래도 손맛도 보고 와이프랑 즐겁게 또 데이트도 하고 회도 먹었으니까 이건 성공입니다. 이런 게 바로 성공적인 낚시라는 거야. 자기야, 어때? 괜찮았지? 이번 데이트? 꿀맛이었어. 어, 그래. 그럼 된 거죠. 저기 갑이신 분이 마음에 들면 을은 뭐 그냥 오케이인 겁니다. 같이 낚시 자주 다녀줄 거지? 그럼. 아, 뭐 어색한 것 같아. 뭐 해먹겠어. 뭐. 아니,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까. 아, 나 이 맛은 들어서 어떡해. 아, 미치겠다, 이거. 야, 더 이상. 아니, 하던 대로 하지. 알았어. 뭐, 언젠 내가 안 가져가 한다, 진짜. 아, 어이가 없네. 다시. 자, 그래, 대로. 오늘 재밌었다. 이렇게. 오케이. 오늘 고생했어.
오전에 낚시를 끝나고 다시 신시동항으로 돌아왔습니다. 자기야, 오늘 그래도 낚시 짧지만 성공적이었지? 어땠어? 아,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어요. 그치. 맛도 보고 했으니까 뭐 성공적. 요 며칠 전에 저희가 주말에 이쪽 군산권에 한번 왔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났었어요. 사실 오늘 유튜브 첫 번째 촬영이어서 조금 물때도 낚시를 오래 많이 못하는 그런 시간, 그런 물때여서 조금 불안불안했는데 그래도 오전에 놀래미도 나오고 우럭도 나왔으니까 그 정도는 뭐 성공적인 거지. 지금 4월 시즌이 원래 수온도 조금 낮고 해서 좀 힘든 시즌인데 정말 그래도 짧은 낚시는 성공적인 것 같아요. 회도 떠먹었으니까. 놀래미도 네? 손맛 좋았어요. 이제 배도 오려고 했으니까 저희는 군산에 또 맛집이 또 기가 막힌 데가 많습니다. 또 배도 고프니까 가가지고 우리 짬뽕이 한 그릇이나 하자. 배고파. 가자. 고! 어. 가자. 대수씨 왜 앉아 보여? 이렇게 왔어. 잘씨야. 와, 내 물어볼 때까지 안 잡고 있다가 싶어. 엉 바닥? 응 바닥? 아닌데? 아니라고요? 어, 좀 바닥인가 봐. 아닌데 금방 이거 얘가 물고 들어갔나 봐. 어 그럴 수도 있어. 어 왜냐면 이거 타닥타닥하다가 막 굉장히 딱 들어왔거든. 아 진짜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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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1등이다 1등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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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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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방송 어 빨리 와 이거 이쪽으로 야 1등이다 대박 야 개우럭이다 1등이다 1등 와 와 저 해냈습니다 진짜 남자 목소리 들으셨죠 와 네 올려볼게요 와 내가 말했지 이거 이거 들고 들어갔다 진짜예요 이거 와 장난 아닌데 이건 이게 가까이 딱 물더니 밑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 아니라니 와 이거 가격 사진 한번 찍자 알았어 알았어 영상 찍고 있어 와 나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려 야 이거다가 잡어상 그 저기 어? 지금 이거 사이즈만 제품 뺄게요 하스. 너무 고맙고 마지막에 컷.